게임을 좋아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프입니다. 자, 패치 후에 제가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리는 테크노맨서 빌드입니다. 이번 빌드에서는 불꽃 나병 환자 세트를 이용해줬고요. 불꽃 나병 환자 세트의 보너스 효과는 요거죠. 적 하나의 중독 3중첩을 걸 경우 상태가 마름으로 변하여 더 많은 지속 피해를 줍니다. 자, 그런데 이 마름이라는 효과가 얼마나 많은 데미지를 주는지 수치적으로 계량할 수 있게끔 표현되어 있진 않습니다. 그냥 뭐 추상적으로 더 많은 지속 피해를 준다. 이렇게 돼 있죠. 실질적으로 사용해보기 전까지는 얼마나 많은 피해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스킬트리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빌드는 뭐 불꽃 나병 환자 세트를 이용하긴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빈결 데미지도 같이 줘야 됩니다. 마름이라는 효과만으로는 효율적인 딜이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는데 조금 더 딜을 많이 주기 위해서 빈결 상태 효과까지도 더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킬트리가 조금 모양이 이상하게 됐죠. 자, 먼저 맨 아래 트리인 데몰리셔 스킬트리를 타줬습니다. 그래서 찍을 수 있는 아노말리 능력을 최대한 줬고요. 거기다가 저항관통 능력을 증가시켜주는 외람피막, 여기에도 스킬 포인트를 두 개 다 줬습니다. 그리고 중독 피해를 증가시켜줬고요. 그 다음 중간에서 삭제라는 이 스킬 포인트를 찍어줌으로 인해서 위트리를 타고 쭉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 노출의 설이라는 스킬의 포인트를 줌으로써 적에게 빈결이 적용될 때마다 취약 상태도 같이 적용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합, 중독, 빈결, 취약, 자, 이렇게 세 개의 상태 효과는 기본적으로 적에게 주고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팍스트리인데요. 팍스트리 같은 경우는 위쪽 스킬트리를 선택해줬습니다. 위쪽에 딱 황폐자 스킬트리를 보면 불꽃 나병 환자 세트 옷을 입고 있죠. 이걸 사용하란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보면 첫 공격자 이 스킬의 내용을 보면 스킬을 활성화하면 5초 동안 아노말리 능력, 화력 뭐 둘 중에 높은 쪽이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0%만 증가한다는 내용인지 아니면 캐릭터의 상태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내용인지 그건 확인이 좀 불가하죠. 표현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치명적인 장치. 이 스킬 트리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 치명적인 장치. 이 스킬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스킬의 내용을 보면 병기 및 장치 스킬이 적중한 적에게 중독을 걸며 중독 효과가 초기화되면 아노말리 능력이 5%만큼 추가로 피해를 줍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죠. 병기 및 장치 스킬이 적을 맞추기만 하면 중독을 건다는 겁니다. 그런데 밑에 스킬들을 보면 뭐 폭발 파편도 있고요. 페인 런처도 있고 파괴의 도구도 있고 극저온 터렛, 치유의 파동, 거기다 한파까지 있죠. 그러니까 아래에 표현된 스킬들 중에 어떤 스킬을 사용하든지 간에 적에게 중독 효과를 준다는 겁니다. 달리 말해서 극저온 터렛을 사용해도 극저온 터렛은 적에게 빈결 데미지를 주지만 중독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스킬의 내용은 진통제. 적에게 피해를 주면 뭐 3초 동안 체력 재생이 2% 증가하고요. 최대 2번까지 중첩이 되고요. 그럼 도합 4% 정도 체력 재생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생존에는 좀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영속성. 적을 중독 상태로 만들면 100% 확률로 무작위 상태를 추가로 건다는 내용입니다. 자, 달리 말해서 치명적인 장치 이 스킬에 표현된 아래 스킬 중에 어떤 스킬을 사용해서 적에게 중독 효과를 주게 되면 영속성이라는 이 스킬의 내용에 따라서 또 다른 상태 데미지 하나가 추가가 된다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 이어서 해브라는 스킬의 내용을 보면 적에게 걸린 상태마다 5%의 피해를 더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독, 빈결, 취약, 거기다 영속성 이 스킬 때문에 100% 랜덤으로 다른 상태 효과가 추가가 되면 4개 정도 추가가 될 수가 있죠. 그렇다면 20%의 추가 데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뭐 그런데 무작위이기 때문에 빈결이나 중독, 취약 이 3개 외에 다른 상태의 데미지를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5% 이상 적에게 데미지를 더 줄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스킬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스킬을 봤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넘어갔네요. 예. 제가 사용하는 스킬은 1번 스킬의 극저온 터렛, 2번 스킬의 치유의 파동을 사용해주고 있고요. 3번 스킬의 일시적 한파 이렇게 3개의 스킬을 사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비들을 보면 뭐 스킬 관련 모드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노말리 능력을 올려주는 모드들이 더 많고요. 자, 일단 머리방어구에서는 치유의 파동을 보조해주는 들숨이라는 3등급짜리 모드를 장착해줬습니다. 이 모드의 내용은 스킬 쿨다운이 20% 감소하고 사용을 했을 때 10m 반경 안에 있는 적들에게 약화가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팍스트리에서 영속성이라는 스킬트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해도 기본적으로 4개의 상태 데미지를 줄 수가 있죠. 그러면 추가로 20%의 데미지를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몸통 방어구에서는 한파 스킬을 보조해주는 고드름 폭풍이라는 3등급짜리 모드를 변경해줬습니다. 이 모드의 내용은 스킬에 의해 얼어붙은 적을 처치하면 폭발하며 5m 반경에 80만에 달하는 피해를 준다는 내용이죠. 이 모드가 있음으로 인해서 잡몹들이 뻥뻥 터져나갈 때 상당히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모드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모드에 데미지 증가라는 모드가 달려 있는데 이 모드는 조금 불필요한 모드이기도 합니다.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다음에 랜덤으로 붙은 세 번째 모드를 보면 한파 스킬을 보조해 주는 1등급짜리 동상이란 모드죠. 이 모드는 꼭 필수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모드입니다. 스킬에 의해 얼어붙은 적의 저항이 상태 지속 시간 동안 20% 감소한다는 내용이고요. 뭐 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에 데미지가 더잘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다리 방어구. 이 극저온 터렛을 사용해 보면 터렛이 그렇게 효과적으로 적들을 맞추지는 못합니다. AI가 그렇게 똑똑하진 못하더라고요. 극저온 터렛이나 중독 터렛이 유저가 원하는 만큼의 효과를 보여주진 못합니다. 그래서 다리 방어구는 뭐 불꽃 나병환자 세트 다리 방어구인데요. 이 다리 방어구에 고유하게 달려있는 3등급짜리 모드를 보면 독성 화합물이라고 되어 있죠. 이 모드의 내용은 정예가 중독 또는 마름 상태일 경우 정예 적에게 주는 피해가 10%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이 상태에 걸린 정예가 사망할 경우 폭발해서 14만 정도의 피해를 입히고 5미터 반경에 상태를 확산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폭발해서 주는 데미지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14만.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이 불꽃 나병환자 세트에 세트 효과도 있는데 굳이 이 모드가 필요한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정예 몹이라고 하면 보스 몹에게도 해당되니까 뭐10% 정도 추가 데미지를 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는 없죠. 자, 그다음 제가 변경해준 모드는 극저온 터렛 스킬을 보조해주는 쌍둥이라는 3등급짜리 모드입니다. 쿨다운 발동 전에 두 개의 터렛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제가 이 극저온 터렛이 AI가 그렇게 훌륭하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개 가지고는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두 개는 돼야 그나마 적들을 일사불란하게 극저온 터렛으로 맞춰서 얼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쌍둥이라는 모드를 변경해 줬고요. 그 다음 랜덤으로 달린 모드는 뭐 개선된 냉각제, 배치된 터렛의 발사 속도가 두 배로 증가합니다. 두배 정도는 돼줘야 됩니다. 예. 너무 느리더라고요. 발사 속도가. 소목방어구는 역병전파자 전설 아이템을 사용해 줬습니다. 여기에는 3등급짜리 고유 모드인 안락사라는 모드가 달려 있고요. 이 모드의 내용은 중독 상태의 적에게 주는 피해가 16%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중독 데미지를 더 주는 게 아니고 중독 상태에 걸린 적에게 주는 피해가 16% 증가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모드는 제가 변경을 해줬고요. 난공불락. 세 번째 랜덤으로 붙는 모드는 문제가 두 배라는 3등급짜리 모드입니다. 극저온 터렛을 설치했을 때 하나가 아닌 두 개의 배럴이 장착돼서 화력이 두 배가 된 광화 터렛을 배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발사 속도 두배 증가, 개선된 냉각제 이 모두도 장착이 되어 있었죠. 따블 따블이니까 따따블 따따블로 좋은 겁니다. 자, 그다음에 발 방어구에서는 불꽃 나병환자 세트 전설 아이템인데요. 랜덤으로 붙는 모드에 파죽지세가 달려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유하게 달린 모드에 중독관통. 그 다음에 원래는 다른 모드가 있었는데 제가 파티스타터 모드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자, 이 파티스타터의 내용은 치유의 파동을 사용했을 때 아레나에 있는 적마다 스킬의 강도가 8% 증가한다는 내용이고요. 이 보너스는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저온 터렛을 설치해주고 치유의 파동 스킬을 사용하게 되면 적이 많으면 많을수록 극저온 터렛의 데미지도 올라가지만 그 다음 사용하는 한파의 데미지도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의 특성들을 보면 불꽃 나병 환자 같은 경우 상태 능력이 있죠. 가슴 방어구에도 상태 능력이 있습니다. 다리 방어구에도 상태 능력이 있고요. 손 방어구에도 상태 능력이 있습니다. 자, 모든 방어구에서 웬만하면 상태 능력 특성이 달린 그런 방어구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 빌드는 적에게 상태 데미지를 주로 주는 그런 빌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어구 특성에서 상태 능력이 붙어 있으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자, 그다음 무기는 썬폴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주고 있는데요. 자, 썬폴 이 무기의 특성을 보면 이 무기에도 상태 능력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굳이 썬폴 이 무기가 아니어도 무기 중에 상태 능력 특성이 들어간 무기를 사용해 주시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의 장비 레벨은 62레벨이어야 되는데 아노말리 추출물이 부족해서 장비 레벨을 59레벨까지밖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거기다가 사용하는 무기는 58레벨이고요. 자, 썬폴이 무기에서 제가 바꿔준 모드는 맹독생성이란 모드를 추가해 줬습니다. 어차피 적에게 독됨을 주는 거기 때문에 맹독생성 이 모드를 적용해 주시든가 아니면 뭐 궁극의 중독탄환 이 모드를 장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왜냐면 현재는 중독탄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스킬을 보면 극저온 터렛하고 치유의 파동, 그다음에 한파 스킬 이렇게 세 가지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으로 가격했을 때 적에게 중독 데미지를 주려면 중독 탄환이라든가 맹독 생성 이두 가지 모드 중에 하나를 장착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제가 플레이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플레이해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아주 재밌어요. 스킬의 순서는 뭐 극저온 터렛 사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 그러니까 치유의 파동, 한파 이렇게 순차적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마름 효과가 무서운 게 직접적으로 이제 쳐다보고 있으면 그렇게 데미지가 많이 안 들어가는데 중독된 적이 좀 이따 보면은 뭐 정예 몹이고 그냥 죽어 있습니다. 이렇게 금방 죽죠. 마름 데미지가, 예, 마름의 효과, 이 효과가 시각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대단할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플레이를 해보면 야, 엄청나게 몹들이 아파합니다.
자, 총으로 직접 가격할 때는 별로 안 아픈 것 같죠? 근데 그냥 가만히 냅둬도 좀 이따 죽어 있습니다, 제가. 아, 이번엔 안 죽네? 잠깐만, 내가 죽겠는데? 자, 그리고 치유의 파동하고 한파 스킬을 사용해주면 팍스트리의 그 스킬 덕분에 적에게 중독을 걸죠. 그리고 치유의 파동인 한파 스킬 같은 경우는 대반경이기 때문에, 아, 치유의 파동은 이제 대반경이 아닌데 한파 같은 경우는 대반경에 있는 적들에게 데미지를 주죠. 이게 상당히 재미집니다. 잡몹들을 처리한 데 있어서는 파이로맨서의 열추적자 세트 아이템보다 조금 더 효과적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 몹들 그냥 순식간에 녹습니다. 이렇게 어디 갔어? 어이, 도망갔네. 그리고 극저온 터렛이 적을 맞춰도 적이 중독에 걸리죠. 방금 전에 보셨나요? 이 정의 몹 마름 효과에 걸려 있으니까 아까 그 체력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거의 딸피가 돼서 죽었죠. 거기다 총에 달린 이 맹독생성이라는 모드 덕분에 맹독생성이 모드가 이제 적들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가서 때립니다. 하나의 몹에게 이 맹독생성 구체가 다 맞게 되면 바로 이제 마름 효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빌드의 느낌이 약간 파이로맨서하고 테크노맨서의 그 장점들을 좀 짬뽕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플레이도 굉장히 수월하고 보스몹을 제거할 때도 효과적입니다. 근데 이제 기존에 제가 사용하던 납추적자? 제가 이거 납추적자 스킬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탄을 재정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독탄환 스킬을 사용하든 사용 안 하든 상관없이 납추적자 이 스킬에 포인트를 주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 게으름에서 벗어나는데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탄을 계속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예. 여기 상당히 번거롭거든요. 하지만 그런 번거로움을 상쇄시킬 만한 재미가 있는 그런 빌드입니다. 예, 괜찮아요. 이거 나쁘지 않아요. 자, 첫 번째 보스. 얘는 저랑 레벨이 같은 애죠. 62렙짜리. 근데 제가 현재 58렙, 장비 레벨이 59렙? 그 정도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저보다 레벨이 높은 몹입니다. 치유의 파동하고 한파 사용해주고요. 쟤는 계속 이제 마름 효과를 받고 있는 거예요, 현재. 3중첩 이상 걸렸을걸요, 제가 지금? 상당히 아파하죠. 그 지속 데미지가 꽤 셉니다. 마름 효과의 그 지속 데미지가 생각한 것보다 상당히 센 것 같아요. 치유의 파동 사용해주고 한파 사용해주고 팍스트리의 스킬 내용 때문에 치유의 파동이나 한파를 사용해줘도 얘가 똑같이 중독이 걸리죠. 자, 쉽게 끝납니다. 이렇게 재밌어요. 자, 어서 빨리 장비 레벨을 맞춰가지고 보스몹도 빠르게 순삭시키는 그런 재미를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야, 이만한 빌드는 없을 것 같은데? 테크노맨서 요거 잘 나왔어 이번에. 빌드 잘 나왔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은 썬폴이 아니어도 돼요. 일단 상태 능력이 달린 총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장전 속도가 좀 빠른 총이면 됩니다. 거기다가 어떤 총이든지 간에 상태 능력하고 맹독생성 또는 중독탄환 요 두 개 모드 중에 하나를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저한테 이런 총도 있었죠. 럭키 징크스. 예, 독발로 무장된 궁극의 중독탄환의 맹독생성 낙인까지 세 개 모두가 다 달려있는 그런 총인데 이 총을 사용 안 한 이유가 이제 재장전 시간이 2.7초라서 재장전 할 때 맞으면은 저 재장전 시간 자체가 초기화 되더라고요. 그게 귀찮아가지고 이 총을 사용 안 했습니다. 다른 분들도 아마 플레이해 보시면 알 거예요. 예. 그냥 재장전 속도가 빠른 총을 사용해 주시는 게 플레이하기에는 더 수월했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